자, 직선이 x축, y축과 이룬 각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거래. 두 직선이, 그러면 직선은 그러니까 방향이타잖아. 방향이타가 뭔데요? 1, a, b잖아. 이게 x축과 45도, 60도, 45도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지금 현재 알수 있는 게 방향을 나타내는 게 각이 있으니까 x축과 이룬 각이 3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감마. 이걸 해서 우리는 뭐야? 방향 코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거의 몇 배? 얘의 크기 배한게 방향 벡터니까 여기 방향 코사인은 내각이 뭐야? 반지름의 길이 아니 한 변의 길이 아니 길이가 1인 단위 벡터잖아.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얘가 2분의 1 콤마, 2분의 루트 2분의 1 콤마, 2분의 루트 2 콤마 코사인 감마인데 얘가 제곱의 합이 1이니까 계산하면 4분의 1 4분의 2 더하기 코사인 제곱 감마는 1이니까 코사인 제곱 감마는 얼마? 4분의 1이죠. 따라서 코사인 감마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나? 계산하면 2분의 1 콤마 2분의 루트 2 콤마 플마 2분의 1이잖아. 근데 얘가 방향 벡터가 x 성분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어떠나? 양쪽에 두 배를 하면 그래서 d 벡터는 두배 하니까 1 콤마 루트 2 콤마 플마 1이네요. 따라서 a 값이 루트 2, b 값이 플마 1.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3이다. 그래서 답이 3. 자,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 어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 그러면 평행이동에서 원점을 지나면 x축과 이루는 각, y축, z축. 이래 되면 이게 알파, 베타, 감마라면 이거의 방향 벡터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라는 사실. 따라서 이렇게 적을 수 있고, 크기가 1이니까 감마를 구할 수 있고요, 코사인 감마. 그 다음이 요, 최고차, 여기 뭐야, x 계수가, x 성분이 1이라는 것 때문에, a, b는, 찾을 수 있지. 일단 방향, 코사인을 이용했다.